큰일 났다. 4분 남았다. 4분 남았다. 못 갈 것 같은데?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뉴욕에서는 굶어야겠어. 야, 드디어 내가 뉴욕에 도착했어. 구독과 좋아요는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오! 드디어 도착했다. 땡큐. 와, 사람 엄청 많네.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어제 여행 계획 말해줬잖아? 지금 100% 그대로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7시까지 오래 말이 돼? 지금 여기서 가까운 데가 그랑 센트럴 스트릿이거든? 그랑 센트럴 스트릿이 어디야? 물어봐야겠다. Excuse me, can I ask something? Where is Grand Central Station? Okay. And then two blocks from there. Ah, right, right. Yeah. Ah, okay. Thank you. Thank you. 이리로 가면 되나? 제가 여기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이씨. 여기 아닌데? 절로 가나? 아, 뉴욕이고 지금 나발이고 거의 넘은 것 같아. 어우, 숨질 났다. 어우, 숨질 났다. 정신 없어. 토할 것 같아. 많이 안 기다리네. 나는 검은색만 타야겠다.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난 지금 센트럴 스테이션에 가야 돼. 빨리 나는 그걸 봐야겠어. 여긴 거 같은데 왠지? 아! 저쪽 위인가 보다. 어, 드디어 왔다. 여기다. 여기 여기 영화에서 봤던데. 여기를 왜 오고 싶었냐면은 내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야. 아는 사람 많을 거야. 그게 유난히 나한테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게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 그 친구랑 어떻게 안 좋게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자마자 되게 힘든 과정에서 이터널 선샤인이란 영화를 집에서 혼자 보게 됐어. 그 영화를 보니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는데 되게 나한테는 충격이었어.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좀 더 누구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또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성숙해지게 된 것 같고, 나한테 다가오는 의미는 뭐 싫어했던 것도
그리고 싫어한 이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잖아? 뭐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 만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장점만 있겠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사소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였고 아무튼 나한테는 되게 큰 자극이었어 그 영화가.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sometime 일단은 나는 센트럴 스테이션을 받고 블루바틀을 마셔야겠어. 내가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 블루바틀이랑 필지 커피가 너무 맛있었거든. 그래서 계속 아리를 했어. 아, 블루바틀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빨리 가야겠어. 야, 이거 사람 봐. 와.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뉴욕으로. 와. 토할 것 같아. 아, 뉴욕이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나?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뉴욕이고 지금 나발이고 아, 거의 먹은 거 같아. 어, 너무 먹고 싶은데 아, 하나도 안 입고 토할 것 같아. 저기 어디야? 나는 차라리 말레이시아 30분을 기다렸다. 이거 하나 먹으려고. 직원이 또 까먹었어. 까먹어서 한번 나한테 물었어. 그러더니 내 번호표를 가져가. 그리고 또 까먹었어. 또 물어봐. 그 30분째. 와. 아, 졸려. 여기는 진짜 사람 살 때는 못 된다. 내가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사람들 품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밀려서 걸어가게 돼. 그 느낌 알아? 바로 옆방은 커플 들어갔거든. 젊은 커플. 부럽다. 뉴욕 길이 진짜 힘든 것 같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여기
여기 사람들 막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도 지들도 몰라. 지들도 저기가 아마 6번일걸? 저기가 아마 저길걸? 저기가 아마 42번 스트릿일걸? 이러면서 가르쳐줬는데 다 달라, 다 달라. 그래가지고 버스 있는 데를 내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막 겨우 찾은 거야. 나는 솔직히 타임스퀘어가 뭐 모르겠어. 그렇게 막 와닿고 그렇게 좋고 이런 거보다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사람도 많고 너무 시끄럽고 막 너무 치이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일은 브루클린으로 무조건 가서 모르겠어. 브루클린이 뭐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캐시 좋아요?